소매 패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매 패턴을 뜰 때 처음에 미리 직각으로 십자 모양의 선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십자를 그려놓고요. 이 위쪽이 소매 선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진 모양으로 소매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치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제작할 오버핏 난방 셔츠의 소매사는 5분의 암홀로 자, 이렇게 십자 모양이 됐으면 여기가 소매산이 되겠는데요. 소매산은 소매 어깨가 처진 소매다 보니까 소매산을 높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분의 암홀로 소매산을 아주 낮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이 소매통까지 넓게 되면 굉장히 좀 부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소매통은 그렇게 많이 넓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쪽이 앞판, 이쪽이 뒷판으로 패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릴 때는 앞 진동에서 1cm, 뒷 진동에서 1cm를 뺀 치수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매산이 정해지면 이제 이렇게 소매통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소매통이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좁게 하고 싶다면 소매산을 조금 올리도록 하고요. 반대로 소매통을 좀 더 넓게 하고 싶다면 조금 더 소매산을 낮추면 자동적으로 소매통이 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소매통을 쭉 내려주시는데, 자, 소매 길이만큼 내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작하고자 하는 소매는 처진 소매예요. 그래서 처짐이 이렇게 어깨에서 11cm 정도가 처져서 옷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매 길이는 여기서부터 쟀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잰 길이가 예를 들어서 58이다 했을 때는 그 원하는 소매 길이에서 처진 부분을 빼고, 그리고 우리가 커프스가 있어요. 커프스 둘레는 24에 높이는 5cm로 하겠다 했으면 여기에서 커프스 높이까지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자, 커프스는 우리가 5cm 높이에 둘레는 24cm를 정했습니다. 자, 소매는 자, 이쪽에 이 위쪽에서 자, 이렇게 이렇게 낮은 소매일 경우에는 먼저 여기 앞 진동 부분을 2등분을 이렇게 아까 21이었죠? 자, 이 숫자의 반을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서 다시 1cm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1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등분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2등분 선을 1cm 올리고, 자, 이 선이 중심이죠. 그래서 1cm 내려간 선, 여기서 여기까지 2등분을 해서, 여기서, 자, 이쪽은 1cm가 올라가고, 이쪽은 1cm가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먼저
쪽편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를 앞판은 2등분에서 1cm를 내렸고 뒷판은 3등분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3등분을 해주시면 이제 이 3등분한 3분의 1 지점에서 1cm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 남은 이 3분의 1을 다시 2등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0.5만큼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컵부스를 연결한 소매 고의 그 주름분을 계산을 해서 소매의 옆선을 완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 여기에 이 둘레와 소매 고의 이 크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패턴을 떴던 이 소매의 소매 통은 지금 40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40이고 여기 컵부스는 자 24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6cm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16cm에서 우리가 주름을 그러면 나는 주름을 6cm 주름을 하겠다. 하나만 하겠다 했을 때 이 6cm를 둘로 나눠서 3해서 3cm 폭으로 두 개를 할 수도 있어요. 주름을 하나를 하고 싶을 때 3해서 두 개, 주름을 하나로 하고 싶으면 6을 하나 잡으면 되고 나는 두 개를 잡고 싶다. 그러면은 뭐 꼭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3cm에서 두 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우리가 주름을 6cm로 자, 16을 없애줘야 하는데 여기서 자, 주름 부분을 6cm를 사용을 할 거면 옆으로 10cm가 없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자 10cm를 양옆에서 자 이렇게 자 잡아서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서 깎아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름은 이쪽 뒤편 쪽으로 5.5에서 한 6cm 정도 자 그러면 저는 5.5 선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5.5cm에서 자 주름 단추를 여며서 입을 수 있도록 자 트임을 이렇게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2.5cm가 간선. 자 여기는 2.5cm예요. 2.5cm가 간선해서 주름을 한 개 또는 두 개. 그러면 저는 그냥 한 개만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주름 분량 6cm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트임이고 여기는 주름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이 사이즈가 이 컵부스 24cm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대로 했으니까 24cm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옆선 자 여기는 소매 쪽은 살짝 뒷판 쪽으로 살짝 내리고 앞판 쪽으로는 살짝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일자로 그냥 하셔도 되고 D가 좀 딸리는 느낌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한 1cm 정도 내리고 올리고를 여기는 0.5cm 정도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매 패턴은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마지막 남은 칼라 패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라 패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패턴을 들 때는 일단 직각으로 먼저 선을 그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 치수가 있어야겠죠. 체크해 주신 다음에 이 선을 자 이렇게 1.5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고 자 이 선을 먼저 이렇게 여기까지는 여기 앞목 둘레 앞쪽에 여기 부분 우리가 여기 단추는 여기 달리겠지만 밴드 고시는 여기까지 달리겠죠 그죠? 칼라는 여기에 달려요. 그런데 그 고시는 여기까지 넘어오는 거겠죠 그죠? 자, 남방 셔츠를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스탠드 부분이 있고 칼라는 이렇게 달리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별표다 했을 때 여기 별표까지 이제 그려줍니다. 아까 재지 않았던 별표까지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리고 이 선을 직각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이제 밴드의 높이를 정하겠습니다. 그려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윗 칼라의 그 크기, 높이를 정하겠습니다. 자, 5cm를 일반적으로 이제 5cm, 4.5cm를 정하는데, 자, 5cm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5cm를 이렇게 길게 빼주세요. 자, 이렇게 길게 빼주시고, 이렇게 칼라를 그려보았는데 칼라의 크기라든지 이렇게 이런 그 각도는 자유롭게 여러분이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서 뾰족하게 할 수도 있고 덜 뾰족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그려보셔서 마음에 드는 선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완성선. 자, 한번 여기는 골선이에요. 자, 이 부분은 연결할 때는 각이 지지 않도록 매끄럽게 자, 여기 자, 밑에 밴드 위에 칼라 이렇게 해서 중간 부분은
베버리시고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여기 여기 재단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라까지 오버핏 남방 셔츠의 그 패턴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자, 만드는 그 순서는 미리 동영상 올려두었으니 만드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